국회 운영위원회는 시작부터 회의 진행 순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업무 보고에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반발했고 논란이 됐던 민주당의 아버지를 거론하며 비꼬았습니다. 이게 지금 대표님 말씀 협치입니까?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언약이 하는데 아직 못 배웠군요.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네? 위원 질의 중 끼어들기가 이어지다 막말과 고성 속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님 입 닫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지만 민생을 위한 협치가 자리할 틈은 없었습니다. 박찬대 대표님, 지금 아니 발언권을 줘놓고 이렇게 중간에 또 말씀하시는 건 또 뭡니까? 예?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예? 그 좀 정리하고 있잖아 지금. 예? 그 언약이 하는데 아직 못 배웠군요.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예? 자 강민국 의원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요? 민주당 아버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아니 본인이라 잘하세요. 뭔 사태리죠? 누가 사태리 한단 말이야. 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실 업무 보고에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반발한 거고요. 논란이 됐던 민주당의 아버지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강민국 의원이 끄집어낸 건데,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이 저번 과방위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민주당의 아버지, 그리고 이번에 최민희 위원장한테는 민주당의 어머니 얘기가 나왔었는데 민주당의 뭐 어버이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러게요.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래도 뭐 민주당의 아버지 뭐 이 발언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세를 좀 펼쳐나가는 모양새 네. 보이긴 하는데요. 물론 정치 공세의 어떤 정쟁 요소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국회 상임위에서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참 민망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여야 간의 참 감정의 골이 대립이 정말 심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할 네. 수 있는 장면이기는 했는데요. 중요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 구성에 항의하면서 국회를 보이콧하다가 얼마 전에 국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복귀해서 상임위에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뭐 민주당의 아버지 이런 식의 비꼬는 용어들이다라고 한다면 국회가 앞으로 얼마나 생산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국민들 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좀 저런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 간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자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 듭니다. 네, 지난주 이거 상임위 얘기할 때 굉장히 유치한 말싸움이 오가고 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엔 또 여당에서 민주당의 어버이 계속해서 연달아 얘기하는 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 벼르고 나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마도 지난번에 강민구 신임 최고위원이 지명 민주당이요? 예, 민주당의 신임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아버지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예. 그 발언 이후에 사실 굉장히 큰 파장이 일지 않았습니까? 어버이 수령론 같다라는 비판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지금 국민의힘은 그 비난을 그대로 지금 상임위 편파 운영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대목으로 써먹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장 위원장 말씀 동감합니다. 이렇게 이 상임위에서 항의를 하더라도 특정한 표현을 써서 그것이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게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여기에 덧붙일 건 이 발언이 왜 나왔나를 앞뒤 맥락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하다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독단적으로 야당 혼자서 야당 의원들만 이렇게 운영을 했던 운영위가 여야가 간사의 합의에 의해서 일정을 잡고 그 일정에 따라서 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일정도 사실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원장에게 여야 합의를 준수하자라는 발언을 하는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이거는 발언을 끊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의 말에 끼어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끼어들어도 되고 다른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의 발언에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까?
운영 위원장이든 어떤 위원장이든 상임위원장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똑같이 대해야 된다. 그런데 똑같이 대하지 않았던 데 대한 항의로 네. 물론 표현은 잘못됐지만 그 항의 자체의 본질은 위원장의 편파적인 어떤 진행에서 시작됐다라고 편파적인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어쨌든 이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이런 말을 해갖고 한 회의 진행이 한 15분간 중단됐었죠.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배현진 의원님 입 닫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 닫으라고 했습니다. 앉으시고요. 왜 그게 사과의 내용이죠? 그러면 입을 열라고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박찬대 위원장님도 삼선이고 저도 삼선. 초선 때 뵀을 때는 참 좋아 보이고 그러는데 어쩌다 사람이 저렇게 독해졌는지. 예, 따끔한 충고 예, 잘 받들겠습니다. 네. 네, 저도 쭉 봤는데 어제 정성국 의원인가요? 국민의힘 의원이 요즘 초등학교한테도 초등학생한테도 입다드라고 표현을 안 한다라고 해서 박찬대 위원장이 네. 결국 사과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네. 어쨌든 이종근 실장께서는 편파적인 운영이다라고 좀 지적하셨는데 장인주 위원장 이 모습까지 쭉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국회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상임위에 대한 또 준비들은 좀 부족한 반면에 뭐 위원장의 진행이라든지 또는 의사 일정에 합의가 없었다는 점, 뭐 협의가 없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공격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뭐 협의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려면 지금 방통위가 얼마 전까지 5인제 기구이고 또 합의제 기구인데 두 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 의원들이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합의제 기구임에도 대통령이 추천한 두 명의 위원만으로 방통위가 지금 좀 위법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이 있는 상황이었고 방통위원장까지 사퇴를 하고 있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국민의 의원들이 이제 국회에 와서는 위원장의 뭐 협의가 없었다, 뭐 편파 진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국민들 보시기에는 또 내로남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상임위에 와서 해야 되는 질이라든지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윤주 부위원장은 이제 원인 관계, 선후 관계가 있는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실장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그 5인 방통위원 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 2인이라서 안 됩니까? 그러면 5인 체제에서 5인 체제만 계속 됐던 건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7년도에 두 명이 임기가 끝나고 세 명만 남았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도 로펌들 법무법인에 전부 의뢰를 했습니다. 네 개의 법무법인이 아이고 5인 체제 아니어도 됩니다. 이 법상으로는 재적이라는 것이 그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재적이지 나간 사람까지 공석인 상임위원이 재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때 네 개의 로펌이 이미 자문을 했고 문재인 정부 그걸 받아들여서 3인 체제로 갔었습니다. 예. 그때는 합법이고 지금은 불법입니까? 이게 내로남불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질문에 대한 어떤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자 상임위가 시작이 되려면 여야 간사 나와서 선임 절차 밟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하고 그 일정에 따라서 하는 것 그게 문제 제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사위회 때도 그랬잖아요. 유상범 의원이 선임 절차를 시작해달라. 국회 간사 선임 절차 시작해달라는 게 이름 되세요. 뭐 공부 얼마나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 받을 일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굉장히 침착하게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증인신문으로 이렇게 불려왔지만 네. 오늘 와봤더니 여야 간의 합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바로 지금 업무보고로 돌입한 것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간사들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에 대한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물론 저도 뭐 민주당의 아버지 이런 표현 잘못됐지만 표현상의 문제를 벗어나서 최소한 상임위원장들이 진행을 지금 관습대로 관례대로 규정대로 해야 된다라는 지적에는 민주당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어제 대통령실 참모들도 운영위원회 총출동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많이 거의 다 대부분 참모 참석을 했는데 대통령실 내선 번호를 두고서 야당 의원들과 서로 앞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차장님이 배석했던 그 자리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11시 54분에 800에 전화가 가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쭉 일사천리로 일처리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 800이 안보실장 번호라는데 맞습니까? 그 제 번호 아닙니다. 비서실장님 800 번호이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네, 유홍 실장님께 한번 더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최혜병 수사 관련해서 02800 우리가 그 번호가 나왔습니다. 다 아마 인터넷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국가 기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대통령실 출입해 본 기자들은 다 알 겁니다. 각 그 부처별로 그 전화번호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기밀이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 명부를 기자들한테 돌리지 않습니다. 기자들은 그것을 사실 수소문해서 자기들이 그냥 자기의 그 전화번호 이런 어떤 거에 저장할 뿐이지 그것도 사실 공유하지 않거든요. 네. 대통령실의 내선 번호는 국가기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들도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치 이것이 뭐 인터넷에 이 번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있는 것 자체가 있는 것이 사실 뭐 정당하다 다른 번호도 다 있다 한다면 아마도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았을 때 청와대 뭐 대통령실 제대로 운영 못할 겁니다. 네. 내선 번호를 어떻게 다 공개를 하면서 대통령실을 운영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물론 이 번호와 관련돼서 이 번호가 앞서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라는 선후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이 전화번호를 자꾸 공개석상에서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참 씁쓸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압니다. 저도 이 과정들이 좀 더 투명했어야 된다. 네.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금도는 넘지 말자. 이렇게 금도를 넘어버리면 만약에 집권했을 때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했고 어떤 전화번호 갖고 있고 시간대별로 어디다 전화왔는지 전부 다 밝히시오. 이렇게까지 갈 네. 겁니까? 이건 저는 너무나 갔다. 그러니까 이 금도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야당에서는 인터넷 보면 다 나옵니다 네. 라고 얘기도 하고 네. 참모진이 또 대통령 경로설도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다 얘기를 종합해보면 대통령이 경로한 사실도 없다는 거고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는 걸로 들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적인 의문이 남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대통령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은 재표결 과정에서 왜 똘똘 뭉쳐서 표결을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문이 남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경로하지도 않았고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투명하게 특검법 받아서 특검 수사 받아도 될 텐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국가 기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는 되지만요. 네. 사실 국민들이 아쉬운 지점은 대통령이 8월 2일 날 그러니까 기록이 다시 회수되던 날에 개인 전화로 또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알려졌거든요. 대통령께서도 그런 어떤 보안 문제에 신경을 안 쓰고 개인 폰 쓴 것 아니냐, 왜 비화폰 사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밀, 보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국회에 대답하지 않는 모습이 국민들께는 좀 아쉽게 비춰졌을 것 같습니다.